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하체 리뷰를 시작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에픽모터스에서 드디어 아 진짜 이게 정말 10년에 한 번씩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신규 직원 채용을 오픈한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자 에픽모터스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합니다. 정말 네,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에픽모터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시죠? 막내 뽑습니다. 네, 막내 한 명만 내수나 우리 윤섭이처럼 네. 예, 모트라인 보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열정으로.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의 예. 또 이쪽 길을 이쪽으로 진로를 잡고 계신 많은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 좀 그렇고 정비를 꼭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부담 없이. 네. 자 여러분 영상 하단 좌측에 보시면 뭐 협찬 뭐 어쩌고 떠 있을 거예요. 협찬 어쩌고 이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내려준 그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대차에서 차를 받아오면 이게 받아왔다라고 협찬 받아왔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명시를 해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띄어놨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해가지고 한번 샘플 삼아 이 영상을 통해서 뭐 9월 1일부터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데 9월 1일 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나 아닌가 해서 이러면 또 현대차와 짬짬이 했다 소리 듣는 거예요? 짬짬이를 했으나 마나 저희는 항상 할 말은 하는 아니 뭐 어쨌든 저희 본질만 흔들어뜨리지 않으면 뭐 그렇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인데 요즘에 현대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막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고 뭐 이런 짓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디자인만 바꾼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가 신형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이걸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이게 전 세계 어떤 제조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DN3 플랫폼이라고 저희 소나타랑 K5 리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3세대 플랫폼. 그렇죠. 현대의 좀 이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큰 줄기로 봤을 때 3세대 플랫폼이죠. 그래서 소나타 DN5부터 적용됐던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만들었어요. 플랫폼의 특징을 보면은 네. 한 뭐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이제 엔진룸의 네. 다중 골격 구조 더 잡아줬다. 예, 그거랑 두 번째가 이제 현대가 예전부터 밀고 있었던 네. 초고장력 강 이거를 14.6% 네. 뭐 전에는 몇 프로 썼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냥 그렇죠. 14.6% 썼다. 그리고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열을 시킨 다음에 팍 찍어내는 거. 그렇죠. 예, 그거를 늘렸다. 예, 확대 적용. 그거를 적용한 이제 판넬을 많이 써서 강도를 10% 더 확보했다. 기존 TM 대비 이 샤시만 봤을 때 55kg 감량. 55kg 감량. 예, 이게 주된 목적이죠. 오늘 일단 어쨌든 하드웨어 리뷰니까. 네. 그래, 플랫폼이 바뀌었어. 그러면 눈에 띌 정도로 바뀌었어? 라는 게 사실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닛을 딱 열었는데 일단 보닛을 열고 나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바로 네,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 지금 페이스리프트 전 산타페 TM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플랫했단 말이죠. 네. 여기도 플랫하고 저기도 플랫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덮개가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드러나면서 지금 이쪽이 구조물이 한참 더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 이렇게 보면 소나타랑 이번에 나온 아반떼가 이런 구조를 맞아요. 가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딱 보여지죠. 네. 자, 그래서 확실히 그 소나타 DM8에서 보던 그 지금 구조물들이 산타페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룸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외에 사실 이제 뭐 마감재 같은 퀄리티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뀌었으면 약간 뭔가 신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냥 그래요. 현대차니까요. 그런가? 엔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엔진이 또 바뀌었단 말이죠. 스마트 이런 스마트 너무 좋아요. 스마트 스트림 네. 2.2 디젤 모델인데 네. 뭐 R2라고 해야 되나요? R2. 네, R2 엔진이라고도 해야 R2D2? 하고. 근데 명칭은 이제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이에요. 네. 2.0 그러니까 전에 2.0, 2.2. 네.
너무 좀 갭이 좁았죠. 그렇죠. 그 두 개를 도대체 왜 나눠놨나 싶을 왜 정도로. 나눠놨나 할 정도고 네. 마력 차이도 막 16마력 그쵸.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제 2.0을 아예 없애고 2.2만 선택하게 했어요. 네네. 예, 그리고 2.2라는 배기량도 좀 드문 배기량이에요. 아무튼 일단 엔진이 바뀌었어요. 기존 R 엔진을 좀 그대로 계승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좀 설계된 엔진일까요? 말 그대로 R 엔진이잖아요. 네. 이제 개선을 하는데 네. 좀 육안으로 띄는 몇 가지 큰 변화를 줬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엔진이 뭐 이게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네. 근데 디젤 엔진은 보통 블럭 엔진 헤드와 블럭 두 개로 나뉜다면 네. 블럭을 보통 주철을 사용을 해요. 디젤은. 네. 네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이제 모듈화도 하고 하면서 네. 경량화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현대가 알루미늄으로 바꿨어요. 아, 블럭이 아예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나요? 알루미늄 블럭으로 바뀌었고 그래옴으로써 가장 좋아진 거는 네. 엔진 무게예요. 엔진 무게도 네. 또 줄어들었구나. 블럭을 알루미늄으로 바꿈으로써 네. 19.5kg, 약 20kg를 감량했어요. 엔진에서만?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저압 EGR. 네. 아, EGR이 두 개인가요, 지금? 네. 뒤쪽에 이쪽에 있는 여기 있고 쿨러는 밑에 쪽에 있거든요. 네네. 촉매에 바로 붙어 있어요. 아. 쿨러랑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던 EGR. 네. 이걸 이제 고압 EGR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저압 EGR. EGR이 두 개가 들어갔군요. 네. 전 TM은 하나. 하나였죠? 이번에 이게 추가됐어요. 이게 추가된 거고.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그 가장 큰 특징. 네. 옆에 보시면 제가 뜯어놨죠? 네, 뜯겨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타이밍 체인이었어요. R 엔진은. 아, 이거 벨트로 바뀌었어요? 벨트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왜 바꿨을까요? 이게 어차피 체인이냐 벨트냐 이거는 크랭크 샤프트와 네. 캠 샤프트를 네. 뭘로 연결했느냐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벨트보다는 체인이 더 빨리 도입이 됐었어요. 뭐 정확히 따지자면 기어, 처음엔 기어식이었다. 네네네. 기어끼리 맞물려서 돌렸다가 체인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이 이제 벨트라는 이제 고무 소재의 발전에 의해서 벨트로 갔다가 네. 또 요게 또 문제가 또 많아지니까 메인터넌스 문제도 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또 체인으로 갔다가 네. 또 다시 벨트로 왔어요. 이제 문제되는 거는 타이밍 벨트잖아요. 네. 타이어와 같아요. 여기 네. 지금 안에 코어를 감싸고 있는 이 고무가 네. 크랙이 가고 경화가 일어나면서 네. 여기 보이는 이빨들이 네. 날아가요. 아하. 네, 그러면 타이밍이 넘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타이밍 벨트 교체 주기가 있죠, 보통.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나요? 터빈! 자. 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네. 터빈은 뭐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네네네. EVGT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부스트를 이제 그 퍼센트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뭐 많이 달려 있으니까. 네, 지금 요 장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전 세대는 요 이렇게 촉매부터 시작해서 터빈까지 요 레이아웃이 좀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좀, 조금 좀 왼쪽으로 왔어요. 네, 근데 구조는 같아요. 네, 구조는 같고 구조는 같고 터빈에 이제 엔진이 바뀌면서 네. 이쪽에 이제 설계가 약간 바뀌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엔진의 핵심은 연료 압력이에요. 여기 보이는 커먼 레일이죠. 이걸 커먼 레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게 전에는 2000바 2000바 지금은 2200바 2200바 예, 10%가 증가됐어요. 압력이. 압력이 증가됨으로써 그만큼 더 이제 연료를 분사했을 때 그 무화량이 더 좋아지고 예, 무부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더 완벽한 연속.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현대와 네. 벤츠가 최신에 지금 뭐 벤츠랑 거의 같은 그 연료 시스템이 들어갔고 자, 사장님. 네. 아래 내려와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 당연히 또 이 플랫폼 변화로 인해 바뀐 서브 프레임이겠죠. 소나타에서 보던 그 우물정자. 그렇죠. 그래. 이렇게 아반떼에서 보던 그 우물정자. 그렇죠. 이렇게 앞쪽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피스야, 원피스. 중간에 어디 결합 부위 없이.
네. 네, 원피스로 용접되어 있고 뭐 차 급이니만큼 네, 뭐 스틸 서브프레임입니다. 알루미늄은 엔진 미션에서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거 미션 말이 나와서 말인데 8단이고 습식인데 이게 조금 무거워요. 예. 개발이 됐을 때도 저도 굉장히 무거운데 라고 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개발된 게 99kg. 그러니까 기존의 7단 DCT 있죠? 네. 7단보다 20kg가 무거운 거예요. 7단 뭐 그 건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건식보다 네. 20kg가 무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블럭에서 20kg 감량한 게 네. 미션으로 20kg가 붙었죠. 아. 그게 딱 말해주는 게 이 도그 마운트의 포인트예요. 아. 페리 전 거 보면 이쪽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오른쪽이 치중됐죠. 그러네요. 이 오른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엔진 미션의 딱 중앙이죠. 딱 중앙이네요. 전에는 엔진이 훨씬 무거우니까 엔진 쪽으로 갔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무게 배분을 요 포인트로 약간 네.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좀 온 거네요. 네. 네. 얘는 지금 서브프레임에 이게 뭔가요, 이게? 뭘 잡고 있는 건가요? 도그 마운트가 하나 더 추가됐네. 그러니까요. 두 개네요. 얘는 뭘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엔진. 얘도 엔진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결합 부위는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연결.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도 한번 네. 잡아줄 겸? 근데 여기가 이제 강하게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요. 한번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엔진 마운트가 4개. 네 개. 예전에. 하나, 둘 잡고. 네. 위에 두 개. 위에 두 개 잡고. 그리고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너클 알루미늄은 그대로 지금 사용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로어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브프레임.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엔진 마운트, 이 도그 마운트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스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서브프레임에 네. 부싱 있잖아요. 아, 예. 예.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싱이. 여기 이렇게 안 중요하면 여기 부싱 안 껐겠죠. 진동이랑 어떤 차체의 어떤 느낌에 굉장히 중요한 애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고무였다면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유압, 오일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유압식 부싱. 아, 그런가요? 예전에 몇 번 보신 적 있죠? 엔진 마운트에 이렇게 네네네네. 밑에 이렇게 꿀렁꿀렁한 오일 들어있다고. 네네네. 그게 여기 네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보이는 거는 여기 또 질량을 좀 이렇게 추가해놨어요. 이거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딱 질량 추가. 이게 움직이죠? 네. 네. 진동 때문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내려와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네, 이것만 해도 그렇고. 아니 이거는 왜요? 이거 왜? 그때 해줬잖아. 색깔은 안 맞아서 그렇지. 아니 이 시커먼 건 뭐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요. 추가로 이건. 이렇게 발라준 거죠. 이쪽이 뭐 문제가 됐나 봐요. 근데 뭐 방청만 잘 되면 되니까. 네. 근데 뭐 방청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 보면은 여전히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런 용접 부위, 접합 부위가 실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그라미 쏜 거 있잖아요. 왜 동그랗게 쐈을까요? 이 동그라미 뭘까요? 이거 뜯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가 동그랗게 뚫려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동그라미 뭔가요? 여기에 이제 어떤 소음이 난다. 쏜 사람이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서 이 플랫폼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 요 이제 보강바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저희 아무것도 뗀 거 없어요.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의 이런 형상들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좌우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이제 보강바도 없었고요. 네. 약간 모양이 약간씩 네. 달라져요. 네, 이 뒤로 나가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터널, 네, 이 형상들이 지금 다 바뀌었죠. 그래서 확실히 뭐 새로운 플랫폼은 새로운 플랫폼이다. 자, 뒤로 좀 넘어오면 일단 리어 디퍼렌셜은 동일해 보입니다, 전 모델과. 네. 네, 그리고 리어 서브프레임은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모터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약간 할덱스 방식, 할덱스 같이 여기서 이제 동력 배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앞에도 전자식, 뒤에도 전자식.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없나요? 이 차는 여기까지 계속 돌아요. 예전 할덱스 방식. 여기까지 돌고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뒤로 보낼지 말지. 여기까지 시동 거시고 출발하면 여기까지 계속 돌아요. 앞쪽에 센터 디퍼렌셜이 저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빠져 있는데도 앞쪽에서 동력 앞쪽에 이런 어떤 유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다판밖에 없겠죠. 아, 그럼 일단 뒤로 보내고 네. 여기서 붙였다 끊어졌다. 네. 한다. 약간 뭐 예전 방식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산타페와 굉장히 유사한 이거는 진짜 이렇게 똑같이 뿌리라고 해도 힘들겠다. 진짜 똑같이 뿌렸어요. 네. 두 개를 봤는데 진짜 신기하죠? 네. 그 플랫폼이 바뀌었지만 이 뒤쪽 쏘는 이 장비 있죠? 그거를 세팅을 안 바꾸고 그냥 아니면 요 판넬은 똑같다. 아, 요 판넬은 그렇죠. 그대로 썼을 수도 있다. 이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지 똑같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똑같다. 신형 구형이.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바꿀 이유는 없죠. 저도 이 공간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이 차량이 SUV고 네. 7인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간을 실내 공간을 더 확보해 줬으면 네. 뭐라도 더 넣고 트렁크라도 깊게 쓸 텐데. 아니 저는 그것까지는 안 바래요. 그냥 전체 다 싸주고 커버 하나만 쳐줘도 뒷자리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4,600만원짜리 차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지. 뭐야 이게. 아무튼 여유로운 공간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 이거 하나 보이네요. 이거 이거 없던 건데. 네, 지금 자료를 보면은 하나. 네. 전방, 그러니까 전륜 서스펜션의 네. 각도가 네. 전에 6.9도였대요. 어느 각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쪽으로 이렇게 굽혀져 있죠? 네네네. 이 각도가 7도가 됐대요. 7도. 원래 몇 도였다고요? 6.9도. 0.1도가 네. 이게 이제 뭐 그렇죠. 세팅을 했다. 네. 네. 그리고 로터가 네. 320mm였는데 네. 5mm 키워줬다. 5mm 키워줬다. 네.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제 프론트 로우암이 결합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때 전에 제가 소나타인가요? 뭐 할 때 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방식. 네,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조립해도 네. 트러블이 없게 조립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근래에 봤던 차종들에 비하면 부싱이 굉장히 작아요. 작고 네. 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네 맞습니다. 2단으로 슬리브를 해주지도 않고 네. 여기에 하이드로 그러니까 오일이 들어가 있지도 네네. 않아. 오일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뭐 이 정도야. 네. 네 뒤쪽이고요. 와 뒤쪽도 인상 깊네. 어? 잠깐만 얘는 또 뭔가요? 이것도 무게 질량을 추가한 거죠. 이거는 뭐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 몇 킬로 될까요? 한... 와, 얘도 지금 뒤쪽 서브프레임에 달려 있어요. 1킬로는 될 것 같은데 넘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크네. 얘는 지금 안 움직이나요? 네, 그냥 철이에요. 아 만들어. 그러네요. 그냥 붙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쪽에도 변화를 줬어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 부스터 있죠. 네. 하이드로백. 네. 하이드로백의 크기가 커졌어요. 아. 아니 아까 앞쪽에서 보니까 조금 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이 10.5인치였어요. 네. 근데 그게 11인치. 11인치. 네, 11인치로 하이드로백의 그 네. 이제 진공으로 배력을 네. 만들어주는 장치가 네. 더 커졌다. 커졌다. 네. 뭐 큰 거 껴줘서 뭐 나쁠 건 없는데. 아 그럼요. 어쨌든 그 뭐 안전과 관련된 거고 네. 브레이크의 안전성에 네. 네, 영향을 미치는 뭐.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뒤쪽 서스펜션에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아 변화가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두께가 커졌어요. 아, 이 슬립에? 네. 13mm였는데 네. 지금 15mm로. 와 그래도 여기 이거는 요만한 거에서 2mm 키웠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좀 유의미한. 그렇죠. 저 슬리브가
어떤 이 쇼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큰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굉장히 큰 무게를 제가 지탱하잖아요. 네. 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저 부분이 두꺼울수록 네. 좋은 게 저기 들어 이제 밀봉 여기 있는 네. 가스와 오일을 밀봉하고 있는 씰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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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데나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점점 구경이 커지겠죠. 리데나가 너무 뭐 커진다고 내구성이 확보되는 건 아닌데 작은 거보단 나아요. 예.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4,600만 원 값어치 한다 안 한다? 소렌토 사세요. 펠리세이드 사세요.